안녕하세요. 효식매입니다. 오늘도 투덤은 지난화 이어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화에서는 조니의 기억 속에서 리버를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게 됐죠. 근데 그게 그렇게 순수하지만 않았던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식으로 이어지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지 일단 오늘도 한번 봐야 알겠죠. 로드 조니의 고등학교 시절이고요. 음악부터가 벌써 불길하죠. 조니는 리버를 좋아했던 이유가 평범했던 자신이 싫어서였고 그 리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에 그녀에게 끌렸던 거죠. 여기 있는 꼬마가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서도 피아노를 옮기는 걸 도와줬다니 부럽다. 아하, 그러게요. 나도 아직 연락하고 있는 어릴 적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니콜라스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니콜라스 같은 친구는 저를 싫어하겠죠. 정말 좋은 친구 같긴 해요. 그쵸? 그렇게 오랜 기간 존 같은 저런 철없는 철부지를 곁에 두고 친구로서 아이고야, 존은 왜 그랬을까. 하긴 10대니까 그럴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리버에게는 꽤나 큰 상처였던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그 결혼 후에 등대 앞에 보이는 통나무에 앉아서 그 사실을 고백하니까 충격을 받은 리버가 뭔가를 던져버렸죠. 존에게 부탁해서. 그게 뭔지는 안 나왔는데 그게 반지였을까? 결혼 반지. 아무튼 리버한테 가는 게 좋겠네요. 이유고 의도고 다 떠나서 둘이 고등학교에서 만났다는 건 꽤나 인상 깊네. 요즘 고등학생들 사귀면 한 달은 가던가요? 못 가지 않나? 아, 그래요? 아하.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물 흐르듯 지나갔지. 그래? 정말 물 흐르는 것 같이 사라졌어. 어울리네. 아이구야. 참 닐 와츠가 좀 밉상 같은 짓을 할 때도 있는데 미워할 수가 없죠. 오린 얼굴의 봉제이녀. 이 오린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기억의 파편 하나를 거저넣는 느낌이야. 이 인형이 내 가슴을 핥힌 것만큼 조니의 가슴도 깊게 핥힌 것 같아. 그쵸. 이렇게 10대 시절의 기억에까지 리버와 함께 또렷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저 오린 얼굴을 볼 때마다 리버가 떠오르고 자신이 리버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계속해서 떠오르겠죠. 기념물은 뭘까? 이거구나. 내가 안심할 수... 아, 니들이 선수를 빼앗았어. 걱정 말라니까 잘할 수 있어. 헤이? 바동권. 네. 잠깐, 지금 이게 뭐타 르기, 아하, 에네르기 파, 이봐. 아하, 멋없어 해봐. 에네르기 파를 방해하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번역 미스일까요? 아니면은 무슨 비속어를 이렇게 처리한 걸까요? 뭐라고? 에바한테 못 당하죠. 에바 로잘리한테는.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예. 아하. 오,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섯 번 만에 할 수 있네요. 이것도 대각선 같다. 하고 나면 보이죠? 이 정도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아,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벌써 89번 했다.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예. 이 가방은 어떤
약간 더 뒤로 왔네요. 10대 초반에 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렴, 조이. 아하, 내 아기, 정말 잘 크는구나. 아, 무시하는 거 봐. 하긴 저 때는 본인을 어린애 취급하는 걸 견딜 수가 없죠. 딱그 시기죠. 그런 시기. 반항하는 시기. 왜? 조니가 딸이었으면 그래도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별명을 지었을라나? 근데 조이라는 이름은 딱히 성별에 구분이 안 가지 않나요? 여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거야. 아무튼 끝이 2로 끝나니까. 무슨 놀이야? 조이, 주이, 줄리. 귀엽네. 귀여우면 존이랑 결혼하는 게 어때? 어라, 질투? 아, 그래, 이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귀여운적이긴 하지만. 아, 그래, 거참 질투나네. 그 굉장히 죽이 잘 맞는 그런 파트너 같죠.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이거 그 야생화 아닌가요? 이거는 침대 같죠? 어머니의 침대. 안방, 부엌. 이게 테이블이 아니구나. 아, 소파 같은 거구나. 시계도 있고요. 똑딱 소리 난다. 그래, 솔직히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꽤 거슬리네. 약간 좀 크게 들리죠, 지금? 그쳤다. 없애버렸나 보다. 째깍거리는 시계. 여기는 조니의 방 같죠? 이게 뭘까? 애니버프 시리즈가 먼지에 쌓여 있다. 아하. 이때부터 안 보고 있었구나. 애니버프 시리즈도 어떤 상징 같죠? 리버에게만 남아있는 그 순수함에 대한 상징. 한때 조니도 갖고 있었던.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보지 않는 애니버프처럼 잃어버리고만 그런 순수함. 2층 침대가 있네. 아, 이거다. 근데 메모리 링크 하나 부족한데? 밖으로는 못 나가고요. 어머니한테 있나? 아, 이거다, 이거다. 올리브 피클. 마법소사. 또냐. 오이 피클이 든 병. 오이네? 세상에나. 답답함이 뻥 뚫렸어. 너 정말 기분 파구나. 됐다. 우리나라는 피클이 아니라 장아찌가 있죠. 저도 오이 장아찌 정말 좋았는데, 오이랑 양파랑 간장 넣고 만든 거 있죠. 한때 열심히 담가 먹었는데, 요새 또 올여름은 그냥 뛰어넘었네. 이번에 에바가 한다. 바동권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근데 이번 기억은 딱히 리버에 관한 기억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징검다리용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약간의 반항적인 10대의 모습.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등록. 아하. 축구공. 이것도 대각선이겠죠. 그래. 보여온다. 벌써 100번째 가고 있는 것 같아. 됐다.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예. 에바 로잘린 박사가 뭔가를 말하는 듯
멈칫했는데. 어? 뭐지? 프로그램 버그인가? 으악! 차에 치여 죽은 냄새가, 시체 냄새가 또 나네. 그쵸. 배경이 다 하얀데. 여긴 어디야? 에바? 오! 도대체 저건 뭐지? 오, 음악 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아, 정말 기계에 버그 생겼나 보다. 그쵸. 그, 기억 만드는 기계에. 오! 뭐지? 기억 바깥에 착륙한 것 같은데. 다음 기억이야. 아하. 그렇겠지. 그런데 우린 왜 천공에선 라퓨타에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재구축을 해야 될 기억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아하. 기계의 ADG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닐까? 또! 마지막으로 고쳤을 때 반년은 거뜬하다고 했잖아. 이젠 유지보수부의 그 멍청이들은 못 믿겠군. 그럼 어떡하죠? 뭐, 괜찮겠지. 10대 시절의 기억은 다 확보했잖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의 수집은 다 끝났나요? 이 기억들에만 달로 가고 싶다고 넣으면 되나? 좋아. 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직접 말해. 아하. 우리가 성공한다면 알 필요도 없어. 어이구야. 괜찮을라나?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거 하면 되겠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기동전 최종 점검할까? 레이디 퍼스트. 아, 바로 나갈 수 있구나. 어허, 무슨 꼴이랑 계속 보길 기대하고 있었네. 아, 와츠 박사는 어느샌가 닐과 리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데 좀 정이 든것 같죠. 빠져들어 있는 것 같죠. 그저 손님일 뿐인데, 고객일 뿐인데. 아, 그럼 이제 기억여행 끝나는 건가? 제2장.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아하. 이거는 리버의 대사일까요? 1장 제목도 대사였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다들 뭐 등대라고 했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왔다. 방해하지 마세요. 쉽게 깨어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꽤나 집중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아하. 괜찮을라나? 아, 혹시 조니의 상태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바깥에 있네. 아, 아예 현실로 간게 아니라 그 기억 여행의 첫 번째 순간 있죠. 존에게 우리가 그 찾아왔다 알렸던 그 순간, 최초의 순간으로 온것 같은데. 이 눈이 아는 건이 정도뿐입니다. 이 햇을 내는 거야.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충분했으면 좋겠군요. 예. 이제 남은 일은 달로 가고 싶다는 존 씨의 간절한 소망을 어릴 적존 씨의 기억 속에 남기면 되는 것뿐이니까요. 그걸 마치고 스위치를 당기면, 얍, 달에 계실 겁니다. 아하. 우리가 수집해온 기억들에다 다 심는 거죠. 그 동기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릴리는 그 간병인 말하죠. 바로 우리가 사라지기 직전에 간병인 릴리를 사라지게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죠, 존 씨한테. 그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룰 순 없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냥 이곳을 달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기억을 그렇게 조작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 씨의 머릿속 그 자체라면요. 무슨 뜻이죠? 이건 뭐죠, 그럼? 전 뭐죠? 여긴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 씨가 함께 도와주는 도화지라는 거죠. 지금 저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은 존이란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닮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진 않죠. 만들어낸 기억 속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이 화폭 한 장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아하. 그리고 존 씨의 강렬한 소망을 어릴 적에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계가 존 씨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겁니다. 소망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끈 삶을요. 그 결과물이 현실 속의 존 씨의 기억을 덮어씌우게 되겠죠. 어허. 이런 원리군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 당신은 그냥 단반영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당신을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 이봐, 감정적일 필요 없다고. 잘 알다시피 가짜라고 가짜. 그렇게나 잘 아는 와츠 박사님은 왜 굳이 설명하는 수고를 겪으실까요? 응? 난 그저 시간 낭비가 싫은 것뿐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래도 에바 로잘린 박사는 겉보기와 다르게 속마음이 좀 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핏 듣기엔 좀 잔혹하게 들릴 수 있는 그 사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시작하자고. 그쵸.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로 저란 존재입니까? 하긴 기억만 바꾸는 거라면 실제적으로 오. 우와. 오늘 밤 야근의 수화 기록은 실제로 이룬 건 아니긴 하겠죠. 나 벌써 이렇게 많은 기억들을 수집했구나. 어허. 저 끝에도 더 있긴 한데. 뭐 하는 거야? 세상에, 왜 그래, 뭐야?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왜 울챙이가 됐어? 말로 해달라고? 난 머리로 하는 게 좋은데. 혹시 말장난이라고 했냐고 묻고 싶지만, 그렇다고 대답할까봐 안 물을게. 오, 빨리 끝내자. 이런 모습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의 간절한 소망을 제일 옛날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렇군요. 뭐야? 울챙이가 아니라 그거구나. 머리만 달려있고 밑에는 약간 혼령처럼, 유령처럼 되어 있는 거구나. 아하. 이걸로 추측해봤을 때, 에바의 이미지 컬러는 보라색, 닐의 이미지 컬러는 초록색이군요. 조사할 수 없나? 같은 기념문들을 마주하게 옮겨 소망을 전하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이어졌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이 필요한데. 아, 꽃이 아니라 토끼도 같은 게 아니네. 이렇게 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토끼를 옮겨서 있고요. 어, 됐다. 오리너 우리를 이어서. 어? 얘 봐. 이것 봐. 냠냠 쩝쩝. 뭐야? 아, 이런 순간에까지 장난하는 거야? 진심? 어? 이어지는 게 없는데? 아, 책을 이어야 되는구나. 어, 그렇구나. 그렇다면 책을 읽고 여기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됐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야생화를 못 읽는데. 이게 되는 건가? 바꿀 순 없나? 순서를? 아니면 한번 옮겼으니까 읽기만 하면 되나? 그럴 것 같다. 일단 옮겼으니까, 그쵸. 이제, 어허. 또, 시계를 옮겨야겠다, 시계. 저 뒤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막힌 게 너무 아쉬워. 별거 아니야.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어. 그건 알아. 하지만 어딘가 찝찝하단 말이지. 너무 감정적이 됐어니 일하는데 방해만 될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여자의 사고방식으로 날 보지 말라고. 어허, 위험성 있는 발언인데. 아하, 망할 유지 모습은 놈들. 제대로 고쳐놓지도 못하다니. 좀 용서해줘.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야. 사실 로잘린 박사도 조금 약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것 같죠. 감정적이 되지 말자고. 시계를 옮겨서. 됐다. 기억을 모두 잊었죠. 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로군. 스위치 당길 준비됐어? 잘 알면서 난 항상 준비된 남자야. 어? 오호, 프로그램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됐군. 조니가 달에서 가지고 온 기념품 받으러 가자고. 레이디 퍼스트? 이번엔 안 돼. 야, 정말 자기 맘대로구나. 괜찮나? 너무 빠르잖아. 결과를 보려면 좀 더 뒤로 가야지. 아, 기억을 확인해야 되는군요. 어? 아, 계속 올챙이 폼이야?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데를 살펴보자. 어? 아, 돌아올 수 있구나. 그러면은 리버도 한번 볼까요? 리버는 아무 반응이 없다. 아니한테도 못 들어가고요. 존에게도 들어가 다른 기억을 살펴보자. 아하, 20대는 아직이구나. 30대로 가보죠. 엄? 이 기억도 똑같은 것 같은데. 에라, 에라, 어라. 여기도 똑같은데. 보통은 조금이라도 바뀌기 마련인데 뭔가가 잘못됐어. 이 기억들 그냥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정도가 아니야. 어? 이건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야. 말도 안 돼. 소원은 확실하게 전달했잖아. 안 그래? 맞아. 어?
오리 너구리. 존한테 가야 되나? 그래, 유년계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소년계까지. 40대의 존. 여의도 완전히 똑같죠. 좋아, 뭔가 잘못됐군. 어떻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지? 확인해보자.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을 확인해보자.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억? 그럼 맨 첫 기억을 말하는 거죠. 가보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존이의 기억은 바꿀 수가 없는 걸까? 저 어릴 때 기억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빠르잖아. 어? 아, 제일 마지막 기억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의 첫 만남의 기억. 기억 속에서 만났던 첫 만남.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기억과 같은 곳이야.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야. 어? 집이 완성돼 있죠. 왼쪽 위에 있는 등대 쪽에서 릴릿이랑 같이 앉아 있었던 그 기억 같은데. 어, 그래요. 왜 아무것도 안 변했을까? 왜 달로 가지 않았을까? 존이?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데자뷰네, 아까처럼. 어? 그러면은 오, 에바랑 닐과 만났던 기억조차 사라진 건가? 완전 초기화가 된 건가? 전 에바 로잘리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로렌쪼 폰. 왜 그래? 또 할 생각은 없어. 아, 그렇구나. 닐 와츠 박사입니다. 지크문드 인생향상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그쵸, 거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기억이 어쨌든 반복이 되는 거라면 이때의 존은 에바와 니루가 만났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른다는 건 아예 초기화가 됐다는 말 같은데.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어, 릴리? 오! 존이도 정지시켜. 야, 무섭겠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쩌지? 여기서 기다려. 소망을 다시 보내볼게. 뭐라도 바뀌는지 주시하고 있어. 아하. 소망은 분명히 제대로 전해졌어. 바뀐 점은? 머리카락 끝머리만큼도 없어. 어떻게 된 일이지?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어째서 조금도 변하지 않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 아하, 어릴 적 기억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어릴 때의 기억에서. 역시 아까 그 놓쳤던 기억이. 가자. 아하, 다시 영화관 신이구나. 존이의 달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울 뭔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럼 이걸로 해볼까? 오! 아, 포스터를. 잠깐만,
오늘 한다고 한 영화는 이게 아니잖아. 뭐 괜찮지. 아, 영화를 달 영화로 바꿨구나. 리버, 넌 어때? 달 세계 여행인가? 난 이쪽이 좋아. 그래, 보러 가자. 왠지 달에 간다는 소망 자체는 리버의 소망 아닐까? 리버는 달을 좋아하네. 리버가 좋아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닐은 어딨지? 닐. 아하, 2장 들어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그 스무스했던 서정적이었던 그 분위기에서 약간 조금 더 긴박한 그런 분위기가 됐네요. 과연 어떻게 하면 존을 달로 보낼 수 있을지 다음화 이어서 한번 기억을 살펴보기로 하죠.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